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갑질에 관해 얘기해볼까요? 갑질의 대명사 직장.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갑질의 한 형태입니다. 출근하는 게 고통이 되는 거 모두 아시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생들을 혼내는 건 갑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갑질이 일어날 수 있죠.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 곳도 참 많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위적인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수평관계에서 항로를 결정하고 끌어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그럼 갑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갑질을 당했을 때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또한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면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갑질은 절대 옳지 않은 행동이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는 자세로 대처합시다. 함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면 갑질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화이팅! 오늘 하루도 힘내도록 합시다.